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교만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수탉 두 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둑한 구석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반면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하게 된 기쁨과 승리에 도취해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내지르며 자랑했습니다. 꼭기요!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의 수탉을 낚아채 가 버렸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진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영원한 승자, 영원한 패자는 없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만나봅시다. 어느 날 아기 염소가 우연히 담과 난간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난 아기 염소는 먼 발치를 바라보다가 마침 아래를 지나가는 늑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무서움에 떨었던 늑대를 보자마자 갑자기 의기양양해진 아기 염소는 늑대를 내려다보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늑대! 날 잡아보시지! 느닷없이 아기 염소의 야유를 받은 늑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아가야, 나를 놀리고 욕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일이 잘 풀린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조심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교만한 행동의 결과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랑할 만한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